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아주 화석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움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워크숍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설명, 소개 비디오를 찍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제가 기획을 잘 못해서 되게 다양한 관심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로 제가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코딩에 관심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렌더링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쪽에 관심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유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전투력, 저희 전투력에 대해서 조금 자극을 받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다양해요. 예.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 뭐 여러분들께 쉐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았다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소개 비디오가 뭐냐면, NJ 채널 이거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썼던 책인데, 이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워크숍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워크숍이나 약간의 렉처 포함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선순위가 막 뒤로 밀려. 아무래도 저는 코딩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일단은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렌더링이나 애니메이션 쪽은 조금 이렇게 좀 빠지고 있다가, 제가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화석을 발견했어요. 제가 2007년도 때,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2007년도 때 제가 어느 회사에서 워크샵을 했던 그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영상 강좌를 한 5개 정도로 제가 나눠서 편집을 해놨어요. 여기 링크에 보시면은 이제 건축 애니메이션, 뭐 3ds Max, After Effects 이렇게 써가지고 일단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사실 이게 2007년도 거라고 해서 되게 옛날 걸로 볼수 있는데,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2007년도에 한번 공부를,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친다면 2021년, 2025년에도 개념은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야. 야, 컴퓨터 프로그램 툴 새로 새 버전 나올 때마다 새로 배워야 되고, 야, 이거 언제 다 따라가냐, 공부할 게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고, 펀디멘탈을 정확하게 못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니까 계속 그것들을 핥아줘야 돼, 새로 나온 수박이 나올 때마다. 지금 보시면 1편 같은 경우는 뭐 장면에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2편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 설명하죠. 그리고 파티클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사실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 코어적인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냐, 키와 키를 잡고 중간에 인터폴레이션 되고 하는 그 이제 3ds Max에 대한 이제 툴을 가지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이거를 마야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라이노는 봉고라는 툴로 애니메이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혹은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여타 다른, 심지어는 뭐 유니티, 언리얼, 여기도 사실 되게 흡사한 개념이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디자이너로서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노출이 되면, 이 펀드멘탈을 이해를 하게 되면 버전과 상관없이,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뭐 옛날 비디오든 요즘 비디오든 상관이 없어요. 개념 이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 워크숍은 무슨 개념이냐, 3ds Max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특별히 건축 그 카메라 애니메이션, 건축 영상 쪽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뭐 애프터 이펙트로 뭔가 편집을 하고 나만 어떤 그 리니어한 그 원웨이 비디오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렌더링을 걸어서 3차원 오브젝트를 가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특별히 애니메이션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책 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용량 작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큰 대용량 화면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 좀 약간 이때 당시만 해도, 요즘에 컴퓨터 빨라졌지만 이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냐? 14년 전이야. 14년 전에 컴퓨터가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지금보다 느렸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량 컸다고. 어쨌든 우리가 돌려야 되는 것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책 설명할 때 설명해주고,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비디오 있는 것들 이제 추려보니까, 레이어를 어떻게 쓸 거냐, 장면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매핑 이미지 같은 것들. 우리가 한 곳에서 렌더링을 작업을 하고, 렌더링을 여러 컴퓨터에서 걸때 이제 썼던 이제 노하우들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건축 애니메이션 장면 관련 팁. 그래서 어떤 레이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는 사실 이 개념은 라이노도 많이 쓰고, 뭐 스케치업도 다 레이어란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사실 핵심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 키 애니메이션을 이제 설명해 줘요. 그래서 제가 ABC로 해가지고 나눠놨으니까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예제로 뭐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뭐, 그쵸? 그 파스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다음에 parent children relationship 잡아서 부모가 갈때 자식이 따라오고, 예, 요런 식의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있거든요. 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굴삭기, 뭐 IK 솔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끝에 굴삭기의 그 머리 부분만 컨트롤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그팔 부분도 같이 이제 컨트롤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예전에 학원 강의하고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한국에서 그돈벌때이볼 바운스 애니메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설명해 줬죠. 그래서 공이 통통통통통통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시뮬레이션 하지 말고 코딩으로 짜지 말고 그냥 손으로 잡는 거야. 애니메이션 키를 직접 직접 한키한키한땀한땀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 시켜 봐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애니메이션 어떤 감을 좀 잡는 그런 예제인데, 이거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파티클 부분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때 제가 솔루션을 판 회사에 제가 저걸 했거든요. 왜냐면 이때 당시 학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제 제 경쟁 회사일 때 솔루션을 팔자라고 이제 좀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거기 제가 들어가서 교육도 하고 작업도 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 중에 이제 교육 비디오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다루진 않았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그 하실 수 있는 분들, 뭐 팀장님, 실장님 분들 제가 모시고서 했던 부분들이어서, 일단 파티클 애니메이션, 예, 이런 부분들도 좀 했고요. 그래서 뭐눈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분수 이런 것도 대충 만들어 보고, 애프터번이라는 플러그인 있는데 사실 이건 쓰진 않을 거예요, 요즘. 쓴 사람 많이 못 봤어.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파티클이어서 패킹을 같이 해가지고 제가 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적용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뭐 스피드 트리나 뭐 포레스트 트리팩 같은 거 요즘 안 쓰죠. 근데 V-Ray 뭐 프록시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3D로, 아니면 직접 모델링 갖고 인스턴스로 뜨면 되거든요. 카피로 뜨면 안 되고 인스턴스로 떠가지고 3000으로 숲을 만들어도 컴퓨터가 다운이 안 돼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어떤 식으로 히스토리가 자라났구나, 그런 걸 센스를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용 부분도 한 패키지로 제가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애니메이션이랑 요 애프터 이펙트죠. 애프터 이펙트도 사실 많이 안 변했어요. 거의 동일해요. 예, 거의 동일하고,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애프터 이펙트 인터페이스 부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애프터 이펙트는 결국 움직이는 포토샵이다. 영상, 그러니까 내가 포토샵은 우리 이미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에디팅, 그 다음에 이펙팅을 주는 거잖아요. 편집 자르고 붙이고, 이펙팅은 뭐죠? 블러라든지 뭐 컬러 컬렉션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상이라고 한다면 애프터 이펙트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그냥 공부하지 말고 포토샵, 내가 이미 익숙한 거랑 이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도 타임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스 부분을, 맥스 애니메이션을 제가 공부했다고 친다면 되게 쉽게 공부할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야. 예, 왜냐면 우리가 맥스에서 렌더링 건 이미지를 갖고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일반 사진 이미지라든지 여러분들이 그냥 한 장, 스틸 이미지 건 것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3DS, 맥스에서 뭐 애니메이션 이렇게 렌더링 시퀀스를 걸어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건다 마찬가지예요. 에디팅이 먼저 들어가요. 에디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펙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운드도 깔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체계적으로 스트럭처 잡고 접근을 하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007년도 버전이라 그래서 뭐 약간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좀 달라서 그렇지 개념은 똑같아요. 예. 저도 이때 공부한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 책도 썼고, 뭐 저기 뭐 하버드 MIT나 뭐 서부에서도 다 이걸로 제가 티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아무래도 건축 학생분들, 실무하시는 분들, 렌더링,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루미온이라든지 뭐 여타 되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되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는 툴들 되게 많잖아요. 뭐 스케첩도 마찬가지고, 뭐 루미온 뭐도 마찬가지고, 유니티라든지 언리얼 약간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슷하다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클릭 원클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펀드멘탈을 이해하는 게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런 펀드멘탈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소프트웨어를 가나 다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해주는 그뭐 스케치업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제 레이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가 굉장히 쉽게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맨 윗단 레이어가 있다 친다면 그 밑에 레이어들은 사실 요런 거죠. 진짜 우리가 일일이 키를 잡고 거기서 막 컨트롤 하고 어떤 이직 모션을 줘가지고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되는지를 디파인 해주고 그거보다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 애니메이션 툴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처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단계에서는 많이 안 변한다고요. 이 기법들이 변하지 수학적인 이퀘이션이라든지 그 펀드멘탈은 안 변해요. 그 위에서 이제 맥스라든지 마야 이런 툴들이 어떻게 그 인터페이스를 랩핑을 하고 있냐. 그다음에 뭐 루미온이라든지 더 쉬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정말 몇번 클릭하면 뭐 영상도 나오고 막 렌더링도 걸리고 막 GI 렌더링 그렇죠? 특별히 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되는 그런 뭐 원클릭 투클릭으로 되는 그런 프로그램 쓸 때도 여러분이 뒷단에서 뭐가 도는지 상상이 돼.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를 보면은 너무 그런 쉬운 툴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툴 나올 때마다 공부를 하는 거야. 왜? 그 툴만 익혔으니까 그툴 인터페이스가 바뀌면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펀디멘탈 이해하면 툴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 이렇게 바뀔만 하지.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것만 선택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거, 특별히 공부하는 단계에서 야, 이걸로 하면은 되게 간단한데? 야, 이거 하면 금방금방 끝나는데? 물론 이쪽에 대해서 그냥 쉽게 물론 내가 디자인하고 그걸 빠르게 렌더링 거는 차원, 빠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차원에서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을 일을 해야 된다고 친다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세요. 한번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시면 개념들을 이해해보시면 그게 변화하지 않고 새로운 툴들이 나와도 심지어는 코딩을 하고 API를 이해를 해도 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져. 되게 쉽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분야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이 분야에서 거의 2004년도 때부터 했으니까 얼마예요? 17년. 제가 17년 동안 그 필드에서 뭐 아카데믹에서 티칭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실무 일도 해보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도 해보고 뭐 이거 렌더링 걸어서 팔아도 보고 제가 이런 쪽에 쭉 있어 봐서 제가 드리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차피 할 거면 좀 쿨하게 딱 하고 가자. 넘어가자. 너무 쉬운 것만 선택하지 말자.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고 그냥 맴맴맴 도는 거야. 딱그 보이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어떤 해커의 느낌으로써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해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건축, 뭐 프로덕트,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툴에 휘둘리지 말고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툴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이해가 거기밖에 안 돼.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원클릭, 투클릭, 뭐 빨리 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다 그거 바운스백해서 언젠간 저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들에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풀고 가자.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시간이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 가지 워크샵이나 다른 것들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을 리뷰를 해가지고 만드는 그 시리즈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버전이 몇 시리즈가 될지 모르겠어. 제가 이 비디오 만든 거 보니까 맥스 2008 갖고 만들었다고. 2007년도에 2008 만들었죠. 왜냐면 맥스는 항상 버전이 1년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2008 버전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2022 버전이 나올 거야. 이제 봄이니까. 2022 버전 나오는데 버전이 몇 시에 나올지 이 책을 리뷰하는 워크샵을 할지 한번 봅시다. 예. 제 생각에는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뭐 내년 정도쯤에 건축, 애니메이션, 렌더링, 머티리얼, 라이팅 이런 거좀 관심 있으신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렌더링 이런 부분들 저희 시청자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비디오를 보고 시작을 하시면은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예.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아주 화석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움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해서 이제 공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